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경남에 사는 여고생 김모양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받은 후 이를 비관. 버스 정류소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도 뛰어들어 그만! 그만! 택시를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32세 서모씨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 월급이 점점 밀리자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그만! 땡땡이를 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해외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리포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리포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2주 후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